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제 해결을 참 잘했던 어느 경제학자가 남긴 말이랍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산의 높이를 재지 마라. 산에 오르기 전에, 출발도 하기 전에 높이부터 재면 이 소리밖에 안 나오죠. 아이고,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라고? 또 한 주 얼마나 힘들지, 많이 고될지, 어려운 일이 많을지 굳이 미리 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배터리 가득 채우고 출발! 듣고 있으면 정말 배터리가 가득한 것처럼 흥이 팍팍 나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였습니다. 주말에 산에 많이 다녀오셨던데, 아, 등산의 맛이 그거죠. 뭔가 아이고 숨차다 언제 도착하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가 어느새 수백 수천 걸음을 걸었더라. 그 덕에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니 빌딩도 학교 운동장도 저 발 아래로 다 훤히 보이는 장관. 그렇게 올라가서야 아 진짜 아 열심히 올라왔다.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왔구나. 약간 그런 뿌듯함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뭐 얼마나 높은지 처음 올라가기 전부터 막 불만에 뭐 가득하고 막 격정하고 이러면 더 괜히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6053님께서도 북한산 산행 다녀왔어요. 신랑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12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로 북한산 등반 같이 해줬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내가 그 등산 그래 내가 해주마 이러면서 함께 해준 거. 이 정도 얘기면 꽤나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신랑분께서 이 선물을 부디 선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안될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할 만하구나. 뭐, 실제로 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우리 모두 이번 주 끝날 때쯤 웃으면서 이 말을 많이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자가 4개씩이나 나란히 평행선으로 달리는 듯한 11월 11일. 월요일이니 우리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과 함께 재미나 즐거움도 나란히 가져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리고 뉴스도 딱딱한 정치, 경제, 물론 중요하지만 한숨 돌리면서 여유를 갖는 노래 뉴스, 스타 뉴스도 나란히 들어줘야 합니다. 귀로 듣는 트롯 매거진, 손트라 트롯 뉴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이 닦으면서 한번, 밥 먹기 전에 한번, 밥 먹고 나서도 또 한번. 우리 손트라 청취자들한테 들려줄 뉴스. 손트라 청취자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뭐가 있을지 오전에만 한 11번 정도 이 생각을 하고 오는 분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김예나 기자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김재나 기자입니다. 오늘 11월 11일만큼 네, 우리 예쁜 날짜. 오전에만 한 11번 정도 이 생각을 하고 온다고 했는데 자나 깨나 우리 손트라. 손트라. 꺼진 뉴스도 다시 보자. 뭐고요? 또 이렇게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번 주도 정말 마찬가지로 늘 주말부터 꽉꽉 찬 손트라 트롯 뉴스로 네.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뭐 라디오를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서 시간이 참잘 간다는 걸늘 실감하고 있는데 그럼요.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죠. 와, 벌써 이날이 그러니까. 코앞으로 왔네요. 수능 시험 네. 날. 정말 이번 주 목요일 정말 네. 너무너무 떨리고 또 네. 떨리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 수험생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그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트롯 뉴스도 응원할게요. 네, 그런 의미로 네. 또 일단 엄친아 트로트 스타 강예슬 씨와 또 트로트 소년 한태웅 씨의 수능 응원 멘트를 제가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또 수능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럼요. 어떻게 보면 대학 입학을 먼저 치른 경험한 선배님들의 네, 트로트 조언과 스타들의 응원인가요? 응원이에요. 네. 또 이분들이 또 약간 일부러 또 선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먼저 우리 강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자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학교 생활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커서 26살의 나이에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중앙대 연영과 입학을 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을 보여준 바 있는데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러날 데가 없어서 도전을 하기도 했다. 네.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도전 자체가 의미 있고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 우리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들도요. 이미 아마 물러날 곳 없다는 마음으로 치를 테니 최선을 다했으면 됩니다. 그만큼 믿고 있으니 응원합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연습생 생활하느라고 뭐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약간 이런 경험. 저는 해보지 못해서 조금 공감을 혹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수능을 보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에게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그렇죠. 아니다라는 걸늘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거에 너무 목매달려서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만약에 이번에, 뭐, 원하지 않는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 다 괜찮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준비 잘해서 네. 하면 되기 때문에 뭔가 목숨을 막 걸면서 여기에 모든 걸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금 마음 편히 준비한 대로 노력한 대로 결과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음은 또 우리가 너무 잘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같은 또 맥락에서 우리 한태웅 군 네. 이제 그 트로트 소년 농부에서 이제 청년 농부가 됐잖아요. 아. 우리 이분도 지금은 대학교를 잘 다니면서 어엿하게 학교 홍보 활동까지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또 하기 싫은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짓다 보니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막 홍수가 나서 논밭이 물에 잠겨도 지나고 나면 풍요로운 들녘을 볼 수 있다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또 응원을 해주네요. 아 그런가요? 정말? 아 근데 뭔가 나이는 어린데 그러니까. 이제 농촌 어르신 그렇죠. 포스가 부수한 또 이게 포스가 예, 나오는 것 같고 그나저나 우리가 뭐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역시 마음이 좀 안정되거나 그렇죠. 이 불안을 떨치는 만한 응원은 물론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노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어떤 곡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바로 바로 손태진 씨의 다 잘 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꼭 뭐 꼬불락 꼬봤다기 뭐 정말 가사가 주는 그 위로와 그 힘 이게 정말 엄청난 노래예요. 네. 뭐 두들겨줄게요, 두들겨줄게요 지친 어깨를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 잘 될 거예요. 또 그때 그 미소로 그 꿈을 품고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게 이런 가사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두들 달려왔잖아요. 근데 정말 다들 고생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제 진짜 그 꿈을 향해 날아가라고. 맞아요.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셨네요. 정확하게 의도를 네. 이해하셨고 네. 이 타이밍이어서 더 잘 그렇죠. 어울리는 것 같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실 그 학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다들 같거든요. 얼마나 뭐 그리고 걱정돼요. 자녀분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함께 시험을 보는 듯한 그쵸? 그런 기분일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같이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노래 한 곡 더 네. 좀 더 이제 파이팅 넘치는 노래 네.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찬원 씨의 딱풀입니다. 이 노래 그냥 뭐 딱 붙어라. 뭐 두 마리 필요 없죠. 그냥 붙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이게 이미 예전부터도 수험생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께도 큰 인기를 모으며 수능 응원곡으로 많은 사랑받은 곡인데요. 네. 또 이찬원 씨 특유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더해서 무대 영상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능을 그러면 앞둔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응원송이 있다면 네. 또 한 곡을 가져오셨나요? 한 곡 더 추천을 해보자면 바로 박서진 씨의 내 꿈을 향해서입니다. 아. 이 노래가 좀 이제 과거 나온 노래인데 당시에 네. 워낙 인간극장이나 아침마당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그 소년 박서진 군의 차근차근 그 성장기를 잘 담은 노래라고 봐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워온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죠. 이 노래 가사만 봐도 내 꿈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차가운 시련이 와도 포기는 없다. 아... 우리 지금 수험생들의 마음이 딱 그냥 저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이 수능 시험을 응원을 하니까 뭔가 새로우면서도 그죠. 되게 힘이 나는 그죠. 것 같아요. 가사들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 목요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힘을 줄 만한 아니 꼭 수능 시험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늘 응원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곡 더 부탁드려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좀 다 소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오승근님의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이게 있죠. 인생에 우리가 그냥 다 주인공이 아닐까요? 네. 멋진 인생 주인공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수험생들뿐 아니라 우리 손드라 청취자 모두 자신의 인생을 좀 멋지게 사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곡해보았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근데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SNS도 너무 발달이 돼서 주변 사람들의 그 밝고 그쵸.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만 맞아. 이렇게 맨날 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위축되고 맞아. 되게 힘들 뭐 때가 하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정말 내 자신을 보살피면서 네.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 곡. 왕곡으로 한번 들으면서 좋아요. 우리 2부에서 계속 트롯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근의 주인공은 나야 나.
봤어 웃어도 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왕이라는 남은 내 인생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돈을 얻어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번 가면 놓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웃어도 봤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왕이라는 남은 내 인생 일과 즐거움이 11자처럼 나란히 가야 하는 11월 11일 엑스포츠 뉴스 김예나 기자와 나란히 앉아서 우리 트롯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나란히 달리는 동갑내기 스타들. 네, 95년생 동갑내기 트로트 스타 박서진, 박지현, 김희재 씨 나란히 잘 나간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서 트롯 뉴스를 통해 예고한 바 있어요. 박서진, 박지현, 김희재 씨 세 분이 자선 콘서트 5959를 개최합니다. 이달 16일이고요. 이번 콘서트는 자립준비 청년 돕기 자선 콘서트로 준비된 만큼 공연 수익금 중 일부는 또 기부금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세 분이 진짜 너무 바빠서 사실 일정 조율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워낙 좋은 의도로 가진 또 공연인 만큼 의기투합했다고 해요. 네. 또 이런 마음을 아는 팬들의 또 관심이 쏟아지면서 전성 매진도 바로 기록했습니다. 와, 동갑내기 스타들 95 아니 95년생. 95년생이어서 네. 5959 이렇게 귀여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제 사촌 동생 진원이도 95년생인데. 아, 네. 아 이거 뭐 같이 뭐 이렇게 끼면 안 되나? 5959. 근데 뭐 마음이 고우니 일도 잘 되는 그렇죠. 걸까요? 뭐 진짜 이 세 사람 요새 뭐 좀 나란히 인기몰이가 대단하죠. 맞아요. 저도 되게 자주 언급하는 세 분인데요. 네. 일단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 주말 예능 지금 대표적인 시청률 보증 수표입니다. 예능에서 아주 확실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그러니까요. 있죠. 심지어 또 그 가수 홍지윤 씨랑 요즘 또 썸장사 아주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세계관이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 인기 행진 중인데 뭐 외모는 이제 훈훈한 건 둘째치고도 워낙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까지 또 팬들에게 그 정말 팬 서비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뿐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를 도는 행사까지도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네. 정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고 사실 박지현 씨도 요새 예능에서 엄청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또 나온산에 또 라인을 탄다는 바로 기안84 라인으로 갔습니다. 기라인. 네. 이게 정말 두 분이 친형제 케미를 뽐내며 요즘 여행기를 막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안84님도 놀랄 정도로 박지현 씨의 그 예측 불가, 돌발 행동, 또 엉뚱한 매력, 그 자유와 낭만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저격하면서 대중적인 인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각종 광고 모델, 화보 촬영 등 다방면에서 지금 러브콜 이어지고요. 12월에는 생일을 맞아서 팬미팅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능에서 또 잘 나가는 두 분의 반면 요새 김희재 씨는 뭐 그렇죠. 가수 김희재가 아니고 그냥 배우 김희재. 맞아요. 뮤지컬 배우죠. 특히 또 이제 뮤지컬 쪽에서 입지를 또 단단하게 붙이고 네. 있는데 지난 여름 그 4월은 너의 거짓말을 통해서 뮤지컬 또 커리어를 단단하게 쌓았고요. 최근에는 전국의 또 굵직한 행사장 무대에 오르면서 가수로서의 포지션도 단단하게도 잡고 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드라마 개소리 OST 피날레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또 목소리 그 또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95년생들 나란히 활발하고 있는
있는데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네. 트롯바비 홍지윤 씨 또 트로트 한일 듀엣 아틀란티스 키친에 새로운 도전을 알린 김소희 씨 등 95년생이 지금 20대 끝 지점 혹은 30대 그 시작을 30대 시작에 접어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 약간 그 젊음이 부러운 약간 그 아니 뭐 지금 최고로 또 이제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아 자 네. 우리 이 중에서 아 노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그쵸. 같아요 이 세 분 다 아유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곡을 고른다면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김희재 씨의 우야노로 가겠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저물어가죠 We are no We are no 난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보이죠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김희재 씨의 우야노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가 잠깐 나가면서 음악 나가면서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세월이 빠르고 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예, 그런 마음가짐을 또, 예. 예, 동갑이잖아요. 예. 아, 네 그렇죠. 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자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만회가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소식 제목은 트로트 스타들의 품앗이 문화. 아, 품앗이라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렇게 돕는 건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최근 제가 우리 태진 씨 앨범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 정말 네. 트로트 스타들끼리는 서로서로 홍보에 열정이다. 정말 진심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 뭐 신성 씨는 특히나 이제 앨범 뭐 이렇게 아예 피드에다가 올리더라고요. 개인 채널에. 네. 그리고 또 태진 씨도 신성 씨 게시물에 고마워요 형 해가지고 화답도 하고요. 아. 또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는 그런 문화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뭐 저희가 거의 한 2년을 함께 했는데 그렇죠. 거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 그리고 또 응원을 보태드리고 에이. 싶은 그런 마음이고 뭐 예를 들면 저번 주말에 뭐 중현이나 우리 수현이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 다 이렇게 선물 보내주고 응원을 하는 게 그렇죠. 잘했으면 좋겠는 그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진짜 가족도 있잖아요. 태진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육촌 네. 조카 우리 빌리의 또 시윤 양과 함께 같이 챌린지를 하지 않았나요? 아... 어땠어요? 너무 잘하시던데 그도 아이돌 댄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시윤이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시윤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 팬분들이 거기 빌리의 팬분들이 너무 이거를 막 그 SNS에서 네. 퍼뜨리고 있다. 왜냐? 이게 같은 삼촌 맞냐? 아.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서 약간 칭찬. 그래서 비교 영상을 그 전에 했던 것과 지금의 좋은 거예요? 맞죠. 잘한다. 아무튼 뭐 나아졌다라는 게 다행 아닌가요?
좋아요. 아, 그렇게 또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든지 좋죠. 그렇죠. 네, 됐어요, 그러면. 자, 근데 뭐 이런 형제 이렇게 네. 전우의 느낌보다는 이 여자 가수들의 자매도 꽤나 단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신곡 최근 주세요를 발표하면서 솔로 활동 나선 가수 김희진 씨는 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송가인 씨랑 챌린지 영상을 찍었어요. 이것도 두 분이 이제 우리 시윤 양과 비슷하게 나란히 서서 찍었는데 네. 아, 비주얼 너무 예쁘고 이게 상큼상큼하니 좋더라고요. 또 이 밖에도 소속사 식구들끼리 지원 사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홍자 씨의 뮤직비디오에는 박군 씨가 출연했는데 정말 그 술 마시고 취한 메소드 연기를 펼쳐서 홍자 씨가 깜짝 놀랐다는 비하인드입니다. 근데 단순히 뭐 영상에 나오거나 이렇게 좋은 말 혹은 응원하는 거 말고 음악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트로트 그룹 애닉스의 막내 하루 씨죠. 하루 네. 씨가 솔로 데뷔를 위해서 그 하루 씨의 솔로 데뷔를 위해 소속사 선배 조정민 씨가 곡을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뭔가 좀 과거에는 트로트 가수분들이 좀 각개전투 행보를 보였다면 최근 뭔가 좀 대형 매니지먼트도 등장하고 네. 워낙 또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이 끈끈한 의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행보 가 많아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 외에도 참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악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맞춤형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나오는 우리 문초희 씨의 매니저 네. 우리 마하성 씨께서는 매번 올 때마다 임팩트가 대단했는데 이제 청취자들은 산정 매니저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재주꾼이거든요. 정말 다재다능한 분인데 일단 네. 몇 면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찬원의 망원동 브루스, 홍지윤의 왓지윤, 황윤성 가야한다면, 정다경의 한이바람, 그리고 홍자의 자야자야 홍자야까지. 이게 다 바로 우리 마하성 씨가 속한 마벤저스 작곡가 팀에서 나온 곡입니다. 이게 엄청난 커리어예요. 아니 근데 쇼케이스의 가수로도 출연을 했는데 솔직히 이 마성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뭐 대표의 가수의 예능인의 많죠. 작곡가의 많은데 만능 재주꾼이 아닌가? 이분은 뼛속까지 그냥 트로트인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사는 분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만났을 때 계획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네. 나훈아님의 사랑은 무죄다 리메이크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이처럼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도 점점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작자 혹은 뭐 대표 가수 매니저 무엇이든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응원 그렇죠. 아니 요새는 근데 개인적으로 모든 가수들이 자기가 그 곡을 만들고 이제는 트로트계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도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맞아요. 또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우리 트로트 선배님 하면은 바로 서른도님. 그렇죠. 또 방금 말씀드린 나훈아님처럼 레전드 스타들 있고요. 또 영탁 홍진영 씨처럼 젊은 트로트 스타들도 음악 프로듀싱 능력 보여주고 있죠. 또 여기서 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태진 씨도 최근에도 자작곡으로 널 부르리. 제가 이 노래 진짜 요즘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로. 또 우리 그 개인 저 뭐죠? 메신저 그 노래도 네. 해놨고. 자꾸 듣게 되는데 좀 어떠셨는지 작곡가로서의 그 생각들? 그것보다 참 의미가 있었던 게 첫 정규에 제 첫 작곡이 있다는 게 가장 그렇죠. 고마운 거, 감사한 게 아닌가 하고, 사실 작곡이라는 작업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참 할 게 많은데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나왔죠. 그래도 나왔다고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자,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발 뛰면서 전화 돌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트롯 뉴스로 꽉 채워준 시간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주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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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 문초의 10시 50분이고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3, 4분은 딱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떴다 디바. 노래 잘하는 디바가 하나도 아니고 둘. 그리고 트로트 말고 이것도 잘 부른다. 과연 이것이 뭔지 기대 잔뜩 하셔도 됩니다.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게요. 내 가슴에 밀려오네.
심코 걸어서 찾아온 서울여 마지막 기적 소리가 내 가슴으로 울리네 호남선을 탈까요 경부선을 탈까요 저 열차에 내가 찾는 내님이 있을까 가슴으로 울리네 호남선을 탈까요 경부선을 탈까요 저 열차에 내가 찾는 내님이 있을까 부산행 10시 50분 Yeah.